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색다른 풍경이거니와 이 출퇴근 풍경, 출퇴근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택배를 하는 기사들은 어떤 통제를 받을까? 많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관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서초동에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대통령 사저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택배할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자 그 집까지 갖다 주는데 몇 번 통제를 받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심 말하자면은 궁금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배를 할 때는 대통령 사저에는 직접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비실에 맡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또 그리고 이어폰을 꼽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는 이런 풍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못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한 경호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 국민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이 선진국이 된 것 아닌가. 이런 비유를 과거에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근 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는 장면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업무는 기본적으로 09시 이후에 용산 집무실에서 시작하고 그 전에는 대통령 사전대 여기는 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의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일 오후 5시쯤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이곳에 1년 동안 택배를 했다는 김모 씨는 단지 내 차량을 주차한 뒤에 택배 상자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셔도 배달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사실은 호수 빼고는 직접 다 들어가서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집 빼고는 직접 다른 곳에는 다 배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배달을 하는 김 씨는 단지 내 출입할 때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끔 대통령 사시는 곳에 택배가 오면 1층에 맡겨두는데 경비하는 분들이 대신 배달해 줘서 참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도심 관저인 아크로비스타의 풍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크로비스타 배달 가보신 분 또는 검색 당하나요 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택을 자주 드나드는 택배 기사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비 인력은 늘었지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인근에 2년 동안 택배를 배달했다는 이모 씨, 41살입니다. 이모 씨는 친구들에게 아크로비스타 간다고 하면 제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대통령 집에 배달한 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50대 택배기사 이모 씨는 취임 이후에 낮에 경비 선원분들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단지 입구 게이트에서 차량 번호를 보는 것 외에 신문이나 물건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도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아크로비스타 단지 안팎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행선지를 묻거나 또는 신원을 검사하는 풍경 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새 한쪽 어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경비 인력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2명, 각 동별 출입구와 그리고 내부에 2명씩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경비 근무를 서던 한 경찰 관계자는 주민이 아니면 단지 내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민인지 여부를 검사해서 불편하게는 안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지 안팎에서 모두 배치되어 있고 현관부터는 카드를 찍어야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출입구에서는
차량 번호를 다 확인해서 경찰이 별도 차량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호수에 들어가는 택배만 경호처에서 따로 검사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이 호수 살고 있는 그 호수에만 따로 검사해서 자 택배 물건이라도 따로 경호처에서 검사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별히 불편해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56살인 김모 씨는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이 언제라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침에 잠깐 차가 붐비지만 견딜만 하고 그 외 생활하는 건 달라진 것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살 김진아 씨는 7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뒤에 유치원 가서 대통령을 봤다고 자랑한다면서 아이들과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시는 날 대통령과 아이들과 함께 대통령의 줄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모 씨 62살 정모 씨는 낮 시간대에 통학버스로도 단지 내로 들어오고 또 출퇴근 시간 외에는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등의 SNS 미디어에는 대통령 퇴근 시간에 딱 걸려 아크로비스타를 지나갔다 또 복권 사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출퇴근길 모습을 인정하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출근한 11일부터 12일 모두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까지 8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8분. 자,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이 외교부 공간 공사 완료가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자택에서 출퇴근할 계획입니다. 자, 이틀간의 큰 교통 혼잡은 없었지만 그러나 일부 구간의 교통 통제로 차량이 제때 순환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평소 7시 반쯤에 나와서 반포대교를 타고 서울 중구 사무실을 출근하는데 차가 막힐까봐 취임 이후에는 한 30분 정도 일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또 한강대교 중에 매일 출근길이 다를 수 있다는데 어디가 막힐지 어떻게 아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 도심 한가운데 사는 대통령, 그리고 보통 대통령, 자, 청와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대통령을 함께 살고 있는 불편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의 대통령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들어 불편한 것도 왜 없잖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서민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참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자 같은 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하면 갔다 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청와대 개방 11일 개방 이후에 여기가 바로 구중궁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렇게 고즈넉하게 잔디 최상의 잔디에다가 자 이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나무 조경이 잘 돼 있고 숲이 잘 가꾸어져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자 이 세상과 격리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들어오니까 세상과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권위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하는데 자 이렇게 주상복합이든 아파트든 여기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로 이 서민 보통 중산층 일반인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시대를 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상을 만든 것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